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맨 마지막 설교 말미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 35절에서 45절까지를 읽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 35절에 45절 중에서 45절 한 절만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따뜻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참 세상이 차가운데 따뜻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이다. 느우스단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참 좋았던 왕 중 선한 왕이었던 그 히스기야가 아버지 그 아하스 왕을 이어서 아주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것이 우상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전국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고 각종 우상들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산당이라는 건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이 그냥 풍년을 주는 거짓된 우상을 섬기던 장소였고, 많은 사람들이 농사의 풍년을 위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죠. 그렇게 우상을 파괴하다 보니까, 또 산당들을 없애다 보니까 희한한 물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느우스단입니다. 이 느우스단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에서 기인을 합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나와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며 이제 40년 광야길로 들어섰는데,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만나를 줘도 만나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잘것없는 없는 음식, 별 볼 일 없는 음식, 그게 만나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40년 광야를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단 한 하루도 쉬지 않고 내렸던, 생존할 수 있도록 주신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싫어하는 음식이다라고 평가하죠.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광야에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괴롭히냐, 이렇게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편하죠, 광야가. 그러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훈련받는 시간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물려 죽게 하는 그 심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장대에 놋뱀, 놋으로 만든 뱀을 높이 올리고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놋뱀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놋뱀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놋뱀에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놋뱀, 장대에 달린 놋뱀은 그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놋뱀이 얼마나 귀합니까? 많은 사람을 살렸으니.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앞으로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만나를 귀히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자,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놋뱀이 너무 귀한 나머지 보관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면서 보관했을까요? 야, 너무 신기하다, 이건 치유의 능력이 있을 거야, 이것만 보면 병들이 나을 거야, 그러면서 산당에 그것을 모셔 들여놓고 신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보고 느후스단, 다시 말하면 극간 놋뱀, 극간 놋조각, 이렇게 폄하하고 부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건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파괴하는 것과는 다른 사건이에요.
하나님 같은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여러분, 말이 쉬워갖고 아유 그거 하나님도 아닌데 노빼 몹세버리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겐 전통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하나 두 개 없애자 하면 교회가 분란 일어나고 난리 나거든요. 저희 교회는 뭐 성가대 없습니다만 성가대 같은 거 하나 이제 뭐 성가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거니 올해는 한번 쉬어봅시다 하면 교회 분란 일어요. 그런 교회들 실제로 있습니다. 성가대가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전통들 가운데 이건 절대로 없앨 수 없는 마치 절대 진리처럼 그게 마치 영원해야 될 것처럼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그런 사건과 같은 사건이거든요. 우린 좀 소중한 게 생기면 우상화시켜버립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이스라엘 갔다가 그 모세를 생각하게 됐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느보산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 산에 갔는데 이제 이스라엘 가면서 그 산에 올라갔는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정말 사랑했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갔는데 뭐 하나님이 사랑하셨냐라고 제가 반문했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가나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상상하면 끔찍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면 모세는 진짜 영웅 되는 겁니다. 아마 모세가 죽어서 묻힌 무덤을 우상화할 거고요. 그곳에 가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할 거고요. 아마 모세 앞에 가서 항상 전쟁 전에 모세를 숭배하고 나면 늘 이기게 하실 거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우상화되는 것도 싫어했고요. 아예 들어가지 마라. 누구도 무덤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시죠. 얼마나 모세를 사랑했으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상이 너무 많다. 너무 높아진 게 많다. 특별히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게 우상이고 우상을 자꾸 만들어내는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이 그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이 10장 35절 바로 전에 보면은 31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는다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제자들은 무슨 논의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36절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 말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금 본인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났더니 41절을 보십시오. 열 제자가 이제 두 명 빼고 열 명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가 나요? 지금 예수님 죽는데 너희 지금 그거 논의할 때야? 라서 화가 났는 게 아니고 야 너희만 좌의정 우의정 할 거야? 그리고 우리 몰래 가서 그렇게 예수님 옆에 가가지고 몰래 청탁을 넣어? 괘씸하게 나도 1인자 되고 나도 2인자 되고 싶어 라는 뜻이에요.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지금은 여러분 영웅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신을 보면 예수님도 영웅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웅 되시려면 가장 큰 영웅이 되셨겠죠. 40일 금식하고 그 사단이 꼬실 때 그 꼬임에 넘어가셨겠죠.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고
막 돌을 떡으로 만들게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 집회 여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사람 모아놓고 뭐 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사람 피해 다니셨지. 근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 영웅이 되고 교회의 영웅이 되고 어떤 사역의 영웅이 되기를 원해요. 우상이 되기를 원하고 그 내가 영웅이 되기 위한 우상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으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으뜸이 되기 위하여 무언가를 자꾸 우상화하려고 할 때 가장 그 우상화되려는 것과 싸우기 좋은 방법이 뭐냐? 종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 드리면서 사랑만 남는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때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가만 평가받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 추상화된 단어의 실천적인 단어가 무엇일까? 바꾸면 무엇일까? 그건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복음의 문이 닫혀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으로 가는 길이 막혀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쿨한 시대, 차가운 시대라고 말해요. 요즘 쿨하다는 게 뭡니까? 요즘 용어가 되게 쿨하네. MZ세대들은 쿨한 걸 좋아한대요. 기성세대를 향하여 좀 쿨하게 반응하길 원한대요. 젊은 사람들 회식할 때 카드만 주고 빠져야지 돈 내겠다고 같이 참여하면 쿨한 게 아니래요. 동성애자들 보면서 쿨하게 인정하는 게 그게 멋진 문화래요. 진보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의 사고래요. 그런 세대예요. 복음의 문이 막혀있고 복음의 길이 막혀있다. 과연 이 복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길을 만드는 방법이 뭘까? 따로 없습니다. 영웅이 나와서 그 문을 박차고 여는 게 아니고 따뜻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 차가운 시대에 따뜻한 사람이 필요하다. 누가 따뜻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따뜻한 사람이죠. 으뜸이 돼서 직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직권자와 고관이 아니고 예수님은 섬기는 자 아닙니까? 지금 교회는 고체 교회화 되어버렸어요. 고체 교회라는 게 뭡니까? 명사죠. 그냥 교회당을 기반으로 한 교회. 그러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는 동사가 돼야 된다. 액체교회가 된다. 이 액체교회라는 단어만 해도 벌써 2005년대에 나온 개념입니다. 액체교회가 뭘까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어디나 교회당을 떠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간, 그 어디나 교회다. 그게 우리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앞으로 액체교회를 뛰어넘어서 기체교회화를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기체교회는 뭡니까? 세상 속 문화까지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화전쟁입니다.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지난번에 진영호 목사님 미국에서 오셔서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요즘 미국에는 쿨한 부모, 좀 진보적 부모, 좀 교육이 됐다는 부모, 세련된 문화 속에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 초중 고등학생들 이렇게 철없는 시절에 본인이 나 성을 바꾸고 싶다 그럼 수술시키는 게 쿨한 부모예요. 그게 진보적 사상을 갖고 있는 부모고 그게 교육받은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안 따르면 좀 모자른 사람, 문화를 못 따라오는 사람이라고 여겨요. 문화에 동화되고 문화에 적응해버리는 시대가 오고 있을 때 교회가 고체화돼서 교회당에서 그 사람들 기다려서는 안 와요. 교회 사람들 보면서 참 무지한 사람들이고 답답한 사람들이고 문화에 적용 못하는 루저같이 여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문화를 역행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더 깊이 문화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기체가 돼야 된다. 소리소문 없이 들어가야 된다.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 믿는데 라고 들어갈 게 아니고 어떻게든 내가 있는 영역 속에서 존재 자체가 되어져서 그들과 함께 녹아져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그게 뭡니까? 섬겨야죠. 따뜻함을 보여야죠. 으뜸이 되려는 자마다 종이 되라고. 그게 바로 기체교회 되라는 말씀과 저는 일맥이 상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꿈꿔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때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기체처럼 여러분의 삶의 곳곳을 다니면서 따뜻한 사람이 되어 복음의 문이 되어지고 복음의 길이 되어져 그들이 복음이 뭐야, 예수가 누구야 들어올 수만 있다면 전하면 되거든요. 선포하면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저도 그런 길을 가려고 합니다. 고체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를 않기를 원해요. 지난 수련회 때 1박 2일 수련회 때 가서도 아우 저는 교회 이제 담임 목사 영원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은퇴하고 나면 서점하고 싶어요. 이렇게 좀 마음을 나눴습니다. 복음의 문이 되고 싶어요. 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독립서점같이 사람이 모이고 책을 매개로 해서 그 지역을 좀 섬길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그게 문입니다. 문. 서점이 목적이 아니고 문이에요. 그 문 뒤에 또 다른 길이 있고 그 길 뒤에 복음이 있고 그것을 듣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여러분 꿈꾸셔야 됩니다. 누가 강요해서 될 게 아니고요. 담임 목사가 꿈이니까 비전이니까 함께 갑시다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사람이 될까. 여러분 따뜻한 사람 되십시오. 섬기는 사람 되시고 종이 되시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 걷다 보면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 예수를 알기 원하는 사람이 붙여질 거예요. 붙여질 겁니다. 오늘 저는 좀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복음의 문이 되고 싶고 길이 되고 싶고 복음을 전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이 종말의 신부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신랑 자랑하고 사는 겁니다. 그 신랑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왕이셨지만 세상의 으뜸이셨지만 으뜸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대속물의 삶을 사신 것처럼 그것이 등불이 돼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의 삶이 좀 그러하길 원합니다. 그리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을 살피시면서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분의 일에 관심 갖는 삶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더하여 응답하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를 생각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신다. 이게 하나님과의 동역이거든요. 오늘 그런 일들을 꿈꾸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 오늘 하루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아마 우리 인생에 우리 평생에 또 이 악하고 차가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의 기도일 줄 믿습니다. 이 기도로 좀 주님 앞에 나가길 바라요. 우리 같이 한번 좀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답답한 것도 많고 간구해야 될 것도 많고 주님 도와달라고 좀 부르짖어야 될 것도 많을 겁니다. 불안한 것도 많고 걱정되는 것도 많고 다 구하시고요. 그러나 그것만 구하고 가지 마시고 내 존재가 복음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좀 나를 드리고 나를 헌신하고 나를 통하여 그 예수의 따뜻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좀 꿈꿔보면 어떨까요? 사랑만 남는다면 주님 앞에 그 사랑만 우리가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런 위대한 일들을 꿈꾸고 가치 있는 일들을 꿈꾸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을 바라보면서 요한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같이 말고 열 분노하는 열제자와 같이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요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런 존재가 됩시다.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실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보시고요, 여러분 그 임재 안에 좀 머물러 계시고 함께 찬양하시고 또 찬양의 가사가 또 여러분의 마음에 꽂히시면 또 기도하시고 성경 펴시고 성경 보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좀 깊이 교제하고 만남의 장을 꾸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